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어릴 때요, 엄마가 저에게 들려주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. 악어 떼를 잡으러 가자.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.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조심조심 다가갔더니 악어다! 뭐 이런 거였는데요. 악어 너무 무섭지 않나요? 그 이가 막 이렇게 막 쩍쩍 벌어지는 거 보면 너무 무서운데 저는 뭐 상어, 호랑이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악어는 조금 무섭더라고요. 보기만 해도 그 큰 이빨에 등골이 막 서늘해지곤 하는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악어 조련사가 악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우리로 들어갔어요. 그런데 이날따라 이 악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. 조련사의 팔을 꽉 물어버렸습니다. 조련사 너무 당황해서 팔을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고요. 이 악어가 팔을 문 채로 자기의 우리 쪽으로 조련사를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. 이 모습을 지켜보던 관광객들은 너무 놀라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겁이 질려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좀 대피를 시키고 용감한 시민이 큰일 났다! 악어가 나타났다! 라고 하면서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서 악어의 몸 위에 올라탑니다. 악어가 이 조련사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 악어의 등 위에 올라탔는데요.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도 뛰어들어서 함께 돕습니다. 그래서 무사히 이 조련사의 팔은 빠졌어요. 그 조련사가 먼저 우리 밖으로 나와서 왜 조련사로서 알아야 되는 안전 규정이라든지 행동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의 토대로 이 사람들이 물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. 이 용감한 사람 중에 한 명은요, 간호 그 경력이 있대요. 그래서 이 조련사에 물린 팔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렇게 응급처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. 저 조련사는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해요. 3년 경력인데 회복되면 일터로 돌아가겠냐라고 했더니 당연하죠. 저는 일터로 돌아갈 겁니다. 이런 거는요, 여태까지 훈련을 했던 것 중에 있었던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. 동물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. 이런 거는 조련사로서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 동물원의 소유주가 얘기하길 일본인들이 그렇게 도움을 줄진 몰랐습니다. 정말 그렇게 자발적으로 뛰어들다니 용감한 그 행동에 박수를 포합니다. 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. 야 정말 이 두 시민 용감하지 않나요? 정말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.